다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피부 트러블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는 폐와 혈관을 통해 세포벽으로 들어오게 되고 세포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피부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자니 얼굴 트러블도 신경 쓰이고 피부과 값도 만만치 않아요. 재생크림, 영양크림 듬뿍 발라보아도 지나간 세월은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늘어가는 주름살과 처지는 피부를 막기 위해 보톡스도 맞아보지만 역부족인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이름하여 역노화 원천 기술. 이 기술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노화 현상을 막고 각종 노인성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회춘 전략은 이미 연구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종양과 암의 진행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해 연구는 과학계의 난제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것은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영 교수 연구팀이 밝혀냈습니다. 조 교수팀은 4년에 걸친 연구 끝에 세포의 성장을 방해해 노화를 유도하는 상위 조절인자인 PDK1을 발견했는데요. 이 PDK1을 제어해 기능을 억제했을 때 주변 환경이 다시 적절하게 정상 세포로 기능을 회복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활용하면 각종 노화 현상을 막고 각종 노인성 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단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이 기술을 이용해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는 화장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병원의 힘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화장품이나 의약용품으로도 우리의 노화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세월을 몸으로 맞는다는 말도 다 옛날 말이 되겠네요. 카이스트의 다른 연구팀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연구진은 동물의 생체 나이를 알려주는 지표로 새로운 RNA 변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실제 신체 나이를 오류 없이 측정하고 연구하여 인간이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인간의 기대 수명은 통상 80년이었습니다. 많은 연구진들의 노력을 통해 인간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면 연장이라는 변화는 우리 삶에서 또 어떠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까요?